가져오신 식재료들은 반드시 무조건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요리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기부터 조리까지 아이 셰프님들이 직접 합니다. 네, 그리고 보조 셰프님은 아이 셰프님의 허락 없이 감히 조리 도구에 손댈 수 없고요. 보조 셰프 타임이 딱 두 번 있습니다. 아이 셰프님이 원하는 시점에 종을 치게 되면은 보조 셰프가 들어가서 1분 동안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아이 셰프님들은 조리대로 이동해 주십시오. 좋은 셰프, 정혜윤 셰프. 30초. 지훈이. 그리고 잘 봐. 모를 때는 니엘이가 팁을 줄 거야. 이윤아! 네? 형이 말하는 대로만 해. 우와. 자, 그럼 지금부터 최현석 셰프팀의 좋은 아이 셰프님과 조셉 셰프팀의 송이윤 아이 셰프님의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시간입니다. 자,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 것인지. 송이윤 셰프님, 여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앞을 보고 계세요. 예, 앞에 보세요, 앞에. 예, 보세요, 앞에. 예, 좋습니다. 잘했어요. 귀여워. 아이고. 조은 셰프님과 송이윤 셰프님의 요리 대결을 시작합니다. 한 시간 스타트! 야, 선수 신나고. 가자. 손조심 하라래, 손조심. 옆에 신경 쓰지 말고 요리하라고 빨리. 됐어. 자, 신경 쓰지 말고. 간다 쪄, 이제! 바꿔야. 간다 쪄야 되잖아. 그렇지. 종은, 종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종은 혼자 하고 있어요. 감자를 찌고 있습니다. 감자를 찌려고? 네. 아, 감자를 찝니다. 감자 찌기 쉬운가? 불을 해서 뭐 끓이면 위험하니까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밀폐 용기에 넣어서 넣으면 쉽게 찔 수 있어요. 그래요? 방법입니다. 송이윤 셰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밀가루 한 개 반! 밀가루 한 개 가득 채워! 밀가루! 봉지에 들어있는 거! 얘기 잘했어요. 봉지에 들어있는 걸? 네. 통에다 가득 부어! 가득해! 송이윤 셰프가 저 계량합니다, 계량! 일단 가득 채워! 가득해! 알겠다고. 진짜 뉴! 진짜 끝! 그렇지! 그렇지! 넣고. 예스! 그렇지!